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시장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예산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기 제품 공공 구매권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